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내일 급등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4월 15일 금요일이었죠. 오늘 굉장히 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 특징 섹터, 강세 섹터 혹은 뭐 안 좋은 섹터 있으면 한 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고 어떻게 좀 결과가 나왔는지 공유하는 시간 갖고요. 중요한 거,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떠한 종목이 급등할지, 18일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굉장히 좀, 어저께 미국 증시 3대 지수 크게 하락해서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개파락 0.8%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개파락 크게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낙폭 확대가 됐지만 일부 만회하는 흐름 보이면서 매우냐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렀다. 오늘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세, 기관들, 외인들 매도 확대, 기관도 매도 확대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 유지하는 모습 보였고요. 결국에 2700포인트 다시금 무너지면서 2696포인트로 마이너스 0.8%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거의 근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흘렀냐. 코스닥 지수도 크게 변치 않아요. 0.7% 개파락 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했었고 1% 넘게 하락했었고, 반면에 바로 만회에서 끝나는 듯 했지만 결국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거의 반 정도, 절반 정도 만회하는 시장이었다.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 확대, 외인들 매도 확대, 기관들 매도 확대, 외인이 더 매도 확대했다. 외인이 매도 확대했고 기관이 매도 확대했지만 외인이 더 많이 빠져나왔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이 정도로 수급 흐름 비슷하게, 코스피와 비슷하게 양대지수 흐름 보였고요. 결국에 930포인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회하지 못하고 925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0.4%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섹터가 어땠냐. 배합설, 아르헨티나가 지금 전세계 최대 3대 곡창지대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합 사료, 곡물과 관련해서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운송, 화물 연대 파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두, 밀, 옥수수 이런 것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곡물 가격이 더 지금 오르고 있다, 화물 파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 사료 오늘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타냈고요. 조선 해양 플랜트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컨텐츠 관련주들도 반등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들도 오늘 역시 반등세 강하게 일어나면서 좀 상승세 보여왔고요. 조선 LNG 역시 같이 상승세 이어왔습니다. 어제 또 크게 하락했던 의료기기도 오늘 반등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좀 약세 흐름, 화장품, 2차전지 어제 그저께 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좀 약하게 하락 마감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300여 개의 종목 중에서요, 1000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50개 정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했지만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었다. 이 정도면 뭐 비등비등한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양대지수는 하락 마감했으니까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었다. 개 중에서 수익 날 종목은 충분히 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죠,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급등한 종목들, 관심 종목들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이시티 9%, 이루다 8%, 디스플레이텍 거의 뭐 2주 만에 13%, 그 다음에 케이지 케미칼 하루 만에 10%, 세방전지도 9%, 사마 네트워크스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오르면서 24% 수익이고요. 오리콤도 오늘 올라가면서 거의 9% 넘게, 대동 역시 오늘 그냥 난리 났습니다. 네, 16%고요. 인탑스도 오늘 장 초반에 핫했죠. 24%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만 상승한 종목들이에요. 이번 주만. 남해화학은 거진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5%, 며칠 만에, 딱 3일 만입니다. 3거래일 만에 무려 35% 초급등, 곡물 관련주로서 원픽. 템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만에 22% 올랐습니다.
있습니다. 다 리뷰할 수 없으니까 딱 두세 종목만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샘표죠. 샘표 제가 이틀 전에 요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식품난, 곡물 가격 상승, 식품 부족 사태, 최근 들어서 샘표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급등 두 자릿수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쉬어갔다가 오늘 초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무려 22%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 샘표가 22% 수익이에요. 이틀 만에 22% 수익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매매하셨던 분들 계시면 수익 크게 보셨을 텐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급등 종목 단기간 하루 이틀 내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많이 발굴하도록 열심히 파고들겠습니다. 이거 계속 타고 올라가는 지금 추세예요. 추세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윗꼬리가 나와서 좀 참고하시면서 계속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 오히려 급등 나왔으면 다시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잡고 이러한 매매 전략이 좀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남해화학, 아 너무 잘 나가요. 미쳤어. 남해화학 기똥차게 잡았어요. 진짜 4월 12일날 이날 잡았거든요. 이날 잡았어요. 은봉에 바로 다음날 15% 제가 유료 회원 18% 19% 급등했죠. 제가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이날 추천드렸는데 15% 수익 났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저께도 급등했어요. 어저께 무료 체험하시는 회원님들도 10% 인증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7% 올라갔어요. 무려 딱 3일 만에 35% 브라보.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지금까지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딱 3일 만에 30% 깔끔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 곡물 관련주로서 지금 후발주자 역할로 강하게 상승 수급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 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탑스, 제가 휴대폰 케이스 회사이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가지 스마트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2일 그리고 나서 7% 올르고 야금야금 크게 하락 없이 횡보 잘 다지고 이번 주부터 1,2,3,4,5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월요일부터 8%, 2%, 3%, 2%, 오늘 10%.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 24% 수익입니다. 이렇게 사자마자 떨어지지 않고 사자마자 그 이후부터 계속 수익인 종목, 얼마나 안정감 있고 얼마나 뿌듯한 종목이겠습니까? 인탑스를 매매하신 분들 신고가 지금 돌파했습니다. 오늘부로 신고가 뚫었어요. 거래량까지 터져줬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 성과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도 빠뜨릴 수가 없죠. 대동도 제가 4월 7일날 요날이에요. 얼마나 매수하기 좋은 날입니까? 매수 추천 이후에 잘근잘근 지지가 되고 나서 어저께 급등, 오늘 추가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4%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16%예요 수익이요. 그래서 어제까지 10%였지만 오늘 또 추가적으로 16%까지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신고가는 제가 봐서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이다라고 오히려 신고가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는데, 여러분들 만약 이 방송을 보시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다, 매매하는데 많은 참고하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 종목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주린이 분들 혹은 욕심이 과해서 타점 놓치시는 분들 혹은 너무 겁이 많아서 매수 타점을 놓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어렵게 선택하지 마시고 무료 체험 신청하기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일주일, 2주일 내에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료 체험 신청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기 신청하신 분들 꼭 저희 전화가 하면 전화 받아주시고 그 전화 체험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4월 18일날 급등할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참 중요하겠죠. 그 급등할 종목